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좀 코너에 몰리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의 공천을 보고 뭐 폐륜 공천, 부패 공천, 극우 공천, 뭐 음란 공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관심 끄는 데는 성공하셨는데 국민들은 그 얘기 듣고 딱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폐륜 공천, 형수 폐륜 욕설, 배우와의 의혹 문제, 음란 공천? 역시 다 해당되죠? 극우 공천? 일베 출신 누구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일베 출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패 공천? 할 말이 없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안이 한꺼번에 기소된 정치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음주운전이나 검사 사칭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친일공천이라고까지 했던데요. 법카로 일제 샴푸 샀으신 분입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점은 이걸 한 명이 다 했다는 게 정말 다시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본인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들을 쏟아내놓는 어떤 그 뻔뻔함이 정말 놀랍습니다. 폐륜공천, 음란공천, 극우공천, 부패공천 이거 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를 공천한 것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재 뭐 이런 프레임 하시던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해온 행태가 의회 독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막장 사천을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독재입니다. 어떤 말의 향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의 모든 문제는 본인을 되돌아보는 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입법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